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화로운 성장, 삶이 아름다운 강서, 아이강서TV 김민주입니다. 강서구가 폭설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내년 3월 15일까지 겨울철 제설 대책을 추진합니다. 구는 모든 제설 장비를 점검하고 간선도로와 비탈길 등 취약지점 464개소에 제설함을 설치하는 등 사전 준비를 모두 마쳤습니다. 출근길 주민들의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지하철역 주변과 간선도로 보도에 보도 전용 소형 제설 차량 2대를 운행합니다. 특히 주민들의 보행 안전과 밀접한 보도나 도로 등 8개 구간에는 원격 자동 염수 살포 장치 29대를 설치해 운영합니다. 해당 구간은 CCTV가 설치돼 제설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으며 상황실에서 자동 염수 살포 장치를 원격으로 작동할 수 있어 예상치 못한 강설 시 초기 제설 효과가 높습니다. 이와 함께 폭설 시 초기 대응력 향상을 위해 주민 제설 기동반을 운영합니다. 각 동별로 구성된 120명의 기동반은 제설 취약 지역에 투입돼 신속한 조치로 결빙 지역을 최소화하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게 됩니다. 또 상가 밀집 지역과 통행량이 많은 주요 가판대 주변 10곳에는 빗자루와 제설삽 등이 담겨있는 무료 제설 도구함이 설치됐습니다. 제설재는 친환경 제설재로 비축해 보행자 불편과 도로 파손, 시설물 부식 등을 최소화하는 데도 세심하게 신경을 썼습니다. 한편 강서구는 양천구, 인천시 계양구, 부천시 등 인근 자치단체와도 협력체계를 구축해 제설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등 올겨울 제설 대책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입니다. 등하굣길 아이들의 안전을 걱정하는 학부모들이 많은데요. 이런 걱정거리를 덜어드리기 위해서 지역 주민과 마을 활동가들이 모여 통학 안전지도를 제작했습니다. 특히 쉽고 간단한 기호를 사용해 아이들이 쉽게 이해하도록 하고 알록달록한 색과 웹툰 형식의 그림을 추가해 흥미도 높였습니다. 통학안전지도는 평소 통학로 관련 민원이 많은 등촌, 신곡, 신월 등 7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현장조사와 학교 주변의 안전정보를 수집해 제작했습니다. 지도에는 횡단보도, CCTV, 어린이 보호구역, 아동안전지킴이 등의 위치를 알아보기 쉬운 기호와 다양한 색을 사용해 표기했습니다. 또 포켓 접지지도 뒷면에는 황사 미세먼지 대처법, 화재 발생 시 대처법 등을 그림으로 안내하며 아이들이 재미있게 읽고 쉽게 기억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통학안전지도는 가지고 다니기 편하도록 포켓 접지지도와 클리어 파일로 제작해 각 학교 학생들에게 배부됐습니다. 등촌, 신곡, 신월, 화곡, 화일초등학교 5곳에는 학생들이 오가며 지도를 익혀 안전정보를 습득할 수 있도록 학교 내 안전지도 게시판을 설치했습니다. 이 지도는 초등학생들의 안전교육용으로도 활용할 예정입니다. 강서구는 안전지도 게시판에 변화하는 지역 정보를 스티커와 자석을 이용해 안내하며 지속적으로 학교 안전망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 구는 어린이들에게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교차로 알림이 설치, 횡단보도 바닥 설치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동네, 우리 마을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스스로 동네의 불편한 점을 찾아 대안을 제시하고 해결하며 마을에 대한 사랑도 키워가고 있는데요. 화곡 6동 주민자치회에서는 더 많은 구민들이 마을에 관심을 갖고 동참할 수 있도록 마을 게시판을 설치했습니다. 각동 자치회관이나 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인터넷, 컴퓨터, 스마트폰 활용이 어려운 어르신들은 이런 정보들을 알 수 없습니다. 이에 화곡 6동 주민자치회에서는 더 많은 분들이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마을 게시판을 설치했습니다. 주민들이 다양한 의견을 들은 결과 동네 소식을 전하는 게시판이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되었고 주민총회를 거쳐 그리고 구청 해당 부서의 협의 후에 사업을 확정했습니다. 올해는 영말 어린이공원,
봉제산 둘레길 입구 등에 우선 세 곳 설치하였습니다. 마을 게시판에는 주민자치 추진사업, 주민센터 및 구정 홍보사항 등 주민들이 실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특히 게시판 디자인부터 장소 선정, 게시판 내용까지 모두가 함께 머리를 맞대 만들어냈습니다. 보다 많은 주민들이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하여 마을에 궁금해라는 게시판을 만들었습니다. 힘든 행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을 위해 협조해 주신 관계 부서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게시판을 통하여 주민자치의 활동 현황과 자치회관 프로그램 등을 홍보하고 또 내년에는 화곡육동 전 주민이 우리 마을 소식을 더 많이 접할 수 있도록 온라인 게시판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한편 화곡육동 주민자치회는 마을 게시판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며 설치 이후에도 지속적인 주민들의 의견을 담아 내실 있는 게시판으로 관리할 예정입니다.